이어 안녕하세요. RPK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6일 일요일이고요. 오랜만에 제가 바이크를 이렇게 타러 나왔습니다. 한 3주 만인 것 같긴 한데 오랜만에 탄 만큼 오늘 드라이브를 한번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Let's go! 아, 오늘 날씨 하늘은 굉장히 좋네. 물론 뭐 덥기도 더운데 하늘이 맑아서 라이딩 하기는 괜찮네. 오늘 산에 가서도 오늘 시야가 확 트여 있겠다. 이제 대구 도심에서 벗어나왔고 여기 거창 고릉 성면으로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뭐 그러다 지금까지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빠져나오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가보자. 달려봅시다. Let's go. 달려. 자, 저기 대가야 구분인가? 저쪽 이제 미송산 쪽 방향인데, 자, 오늘 구분이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참고로 미송산에 다녀온 영상도 있습니다. 위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와, 오늘은 이렇게 달리기만 해도 기분은 좋구나. 날씨가 좋아서 좋다. 뭐 제가 뭐 TMI를 또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라이딩을 좋아하는 이유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온몸을 맞고 이렇게 뻥 뚫린 시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세나로 통해 가지고 음악을 또 신나게 틀 수 있더라고요. 또 이거 자동차 드라이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2년째 이제 타고 있긴 한데 너무 저는 만족하고 재밌습니다. 각자 취미들이 다르잖아요. 뭐 요새 많이들 하시는 이제 골프도 많이 하시고 뭐 테니스, 배드민턴, 뭐 기타 등등 뭐 자전거 라이딩도 있고, 저는 이제 좋아하는 취미가 등산 그리고 이렇게 바이크 라이딩, 이 두 개를 좋아합니다. 뭐 등산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저 어머니가 또 등산을 좋아하고 그렇게 겸사겸사해서 가는 것도 있고, 바이크 라이딩은 또 아버지가 또 같이 타기 때문에 같이 또 부자들 간에 라이딩을 또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더 좋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이제 가족들끼리 같은 취미를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합천 읍내를 지나가야 되는데 신호가 바뀌었네. 어쩌다 달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 아이고. 신호를 통과 후에 한적한 합천 지방도로를 달려간답니다. 여기는 이제 경남 의령 어느 뭐 작은 마을 인근 쪽인 것 같은데 조용한 시골길입니다. 여기 뭐 대연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네요. 여기도 차가 별로 없네. 한적하게 다닐 수 있고, 이런 모래길은 조심해야죠. 여기가 한우산 세목재 가는 길인가? 예전에 750 타고 세목재에 주차를 하고 한우산 정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야, 여기 좋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바이크 타고 못 올라갔거든. 그래서 세목재 주차를 하고 그때 바이크 목청을 해가지고 산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마 공사가 덜 끝났지 않을까? 오늘 가시거리 좋네.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다 보인다. 와, 여기가 한티제라는 것인 한태령. 볼까? 한태령.
한태령에서 잠시 경치 구경을 하기 위해 주차를 했습니다. 와, 여기 전망을 한번 봐야겠다. 아따, 좋네. 한태령에서 바라보는 전망이고요. 이곳에 주차를 하고 경치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쉼터에서 잠깐 휴식을 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 의령 벽계 관광지인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왔고, 한우산 올라가려면 원래 세목재로 가는 길도 있긴 한데 이쪽 뒤쪽에도 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볼게. 도깨비가 있네. 도깨비 정동교. 일단 한운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도 이쪽으로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다. 여기 지나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긴 하네요. 과연 저기까지 바이크를 타고 갈 수 있을지. 이제 한우산 전망대까지 거의 다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야, 여기 뒤에도 공사를 한다고 목하게 막아놨더라고요. 여전히 한우산은 여기 못 올라가게 됐네. 야, 도대체 언제 공사할 거야? 아니, 공사는 하고는 있는데 언제 완공할 거야? 아, 22년부터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시급합니다. 얼른 빨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한우산 정상 가는 거 포기를 하고 내려갑니다. 다시 정동계로 내려와서 호랑이들하고 인형사진을 찍는 중이고요. 이렇게 여기 왔다는 발도장을 콱. 이곳을 걸어갔다가 오늘은 복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동교 도깨비 다리. 도깨비 다리는 차로는 다닐 수 없고요, 사람만 도보로 다닐 수 있답니다. 도깨비 다리 위에는 도깨비 방망이의 모형도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서 바라본 도깨비 방망이 모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한우산을 지키는 세목이라는 도깨비가 있습니다. 도깨비의 다리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도보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한여름에 오기에는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서 더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운산 정상에는 바이크를 타고 올라가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웠고요. 의령 벽계 관광지 도깨비 다리 드라이브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크 드라이브 영상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